우리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세포의 성질은 유전자로 결정이 된다. 아,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라는 것도 결국은 세포 속에 그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정상적인 세포의 성질이 변해서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한다.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타임 잡지에서처럼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지금 암세포들도 본래는 암세포로 변질되기 전에는 다 무슨 세포였어요? 네, 정상세포였어요. 그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전자는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된 암세포들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문제는,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냐? 그 원인을 알면,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그래서 나의 정상적인 건강했던 유전자가 변해서 암 유전자가 된 거구나. 유전자는 변해. 그렇다면 이 변한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도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어. 자, 이거에 거짓말이라면 뉴 스타트는 사기야. 아시겠죠? 이게 가능하니까 뉴 스타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뉴 스타트의 결과로 이렇게 낳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 이제 이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탁 가져야 됩니다. 확신이란 것도 그 믿음이란 것도 우리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즘 그 맨발 걷기가 막 유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맨발 걷기에 열을 이제 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 맨발 걷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몸을 이것도 굉장히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뉴스타트의 그 근간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입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여기서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전자는 변한다. 어떻게 변한다? 당신이 선택하는 선택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유전자가 서로 꼭 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엄마가 아팠다. 그래서 아침밥을 못 해준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 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달라져. 얘는 우울증이 걸렸어. 우울증이 걸렸단 말도 유전자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마음이 이제 기쁘지도 않아. 기쁘지도 않다는 것은 뇌 세포에 뭐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엔도르핀. 엔도르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생산해 내 주는 유전자가 얘는 꺼졌고 얘는 뭐예요? 안 꺼졌어. 엄마가 아픈데. 얘는 우리 엄마가 아프다. 그래, 우리 엄마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어. 그러니까 저렇게 감기 몸살을 앓고 있지. 우리가 우리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해주고 푹 쉬도록 해드리자. 라고 엄마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피곤하면 아프다 그러고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엄마가 아픈 상태에서 생각이 이렇게 진실을 생각하는 사람,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뭐예요? 그 진실이 아니야. 엄마는 아파. 거짓을 선택해. 그래서 거짓을 선택하니까 엄마가 뭐예요? 미워. 엄마가 미우니까 자, 사랑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 엄마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사랑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 엄마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나는 엄마가 미워 하는 순간 뭐가 막혀? 생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그 사랑을 막으니까 생기가 막혀. 그래서 결국은 얘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거짓, 진실이 아니야. 그렇죠? 부정적인 거짓을 선택한 결과로 자기가 자기의 엔도르핀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렸다. 얘는 얘보고 얘기해요. 야,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쟤는 아니야.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 지금 꾀병 앓고 있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 있어요. 응. 아시겠죠? 응. 그래서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의 포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혔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생각에 어떻게 됐다? 포로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엇에 사로잡힌 거야? 거짓에 사로잡힌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갑자기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를 어떻게 발견하게 돼요.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그게 깨달음의 순간이야.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를 깨달아야 돼? 진선미, 진실을 깨달아야 돼. 얘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뭐를 깨달아야 돼? 나는 거짓에 사로잡혀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얘는 어느 순간에,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를 발견하면, 얘 우울증은 어떻게 될까? 싹 없어져요. 모든 질병은 이렇게 돼 있어.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눈물이 났던 했어.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어. 제가 요 나이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가 제가 7살 때가 1950년이야. 제가 1943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란 것은 정말 처참했어요. 그때 막 뭐예요? 6.25 전쟁이 터지고. 정말 그때를 돌이켜서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나 처참해서 너무나 가난했고 배고팠고 막 그랬어요. 6.25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란 걸 했어요. 보따리 장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봤죠? 그 부산의 그 국제시장. 거기 아침 일찍 가야 돼. 그러면 팔다가 안 팔리는 것들, 것들을 그냥 싼 값에 그냥 뭐라 그래요? 싼 값에 그냥 이제 팔아넘기는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사가지고 보재기에 사가지고 그 보재기를 거기에는 뭐 머리핀도 있고 빗도 있고 칫솔도 있고 뭐 이런 생활 필수품인데 안 팔리는 것들 그걸 사가지고 보재기를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방문 판매를 했어요. 요즘 신식으로 표현하면 모바일 세븐일레븐이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때는 뭐 차도 없고 뭐 버스고 뭐 다 없었어. 근데 집에 돌아오시면 늦어. 어머니 오시는 것도 못 보고 나가시는 것도 못 봐. 그러니 저는 어떻게 됐어?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 그건 진실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진실을 발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드디어 과학자들이 밝혀냈어. 그 진실을 아무도 몰랐다니까. 암 걸리면 뭐예요? 죽는다 밖에 몰랐어.
그러면 이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실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저도 이제 현대 의학을 의과대학에 가서 배우면서 드디어 깨달았단 말이에요. 와, 의사가 돼도 병을 뭐 할 수가 없구나? 치유할 수가 없구나. 뭐를 배웠어? 치유할 수 없다는 그 뭐를 배웠어? 거짓을 배웠다고. 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고, 유전자는 변하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야.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뭐라고 가르쳤게?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으니 왜 병에 걸렸냐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치유하느냐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 의과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치유란 걸 못 가르쳐. 치유는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의사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치료. 증세만 치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 병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치료밖에는 없고, 병은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왜 생기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낫는 줄도 치유되는 줄도 모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지금은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도 이제는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변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뭐요? 있어. 그런데 왜 자꾸 계속 치료만 하고 있어? 왜 그렇죠?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뭐요? 치유력. 결국 치유는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치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 치유력이 있다고 의사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붙어, 안 붙어? 붙어요. 근데 그거는 의사가 붙여줄 수가? 의사는 뭐밖에 할 수 없어? 기부수밖에 안 해요. 나머지 뼈가 붙는 것은 치유력이 와서 천천히 뼈를 붙여준다니까. 그럴 기술은, 뼈를 붙여줄 수 있는 기술은 우리 의사들에게 지금 현재 없어. 왜? 부러진 뼈를 붙이는 것은 뭐예요? 치유력이 하니까. 우리 이분이, 정은 씨가, 뉴 스타트를 한창 잘 하고 이제 있었죠. 그때 한 6개월 했나요? 그때가? 아니, 한 3개월. 뉴 스타트를 한 3개월 하고, 이제 몸 컨디션이 많이 회복하고, 그 중에, 그때가 겨울이었어. 예. 미끄러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졌었어. 상당히 심각한 골절이야. 근데 그 골절이 붙으려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걸려? 3개월 걸린다. 3개월에서 4개월 걸린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붙어버렸어. 뭐를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요. 그렇죠, 생기. 치유력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는 거. 그러면 치유력이, 치유가 빨리 돼요. 자, 이런 거를 깨달아야 돼. 예. 네. 근데, 저도 의사입니다. 치유력이 있다고 제가 믿었는데, 실제로 환자의 질병의 치유에다가 그 치유력을 적용하는 거는 몰라.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뉴스타트는 그 치유력의 존재, 치유력의 정체를 밝혀드리고, 그 치유력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치유력이 들어올수록, 예. 정상적으로 그냥 하면, 3개월 내지 4개월이 지나야, 그게 몇 주요? 16주, 걸릴, 16주가 걸릴 그 기간이 4주 만에 그만큼 어떻게 치유력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치유력이 뭐냐. 우리 의사들은 그 치유력이 우리 몸 안에 있다고 배웠어. 근데 그게 아니야. 치유력은 내가 뭐요? 받는 거야.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많이 받는, 풍부히 받는 사람은 치유가 빨리 될 것이고, 안 받는 사람은 치유가 느릴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핵심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가시고, 밤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어머니 얼굴을 못 봐.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뭐요?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을 하는 대상.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만큼 이 아들 상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보고 나는 뭐라고? 사랑 안 한다. 이거는 치명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유전자 꺼지지. 그러니까 생기가 없지. 그러니까 엔돌핀도 하나도 안 기뻐. 웃을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니는 몰라. 내가 그 우울증에 걸려 있는 줄을. 지금 몇 푼이라도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참, 비참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불을 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물을 찼으니까 이제 추워. 아, 춥다. 아, 참 춥다. 그래서 이제 이불을 당겨서 다시 덮어야 되는데도 그게 하기 싫은 거야. 왜 너무너무 졸려서. 그래서 아, 춥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꿈을 꾸는 거야. 무슨 꿈이냐고 하면 이불이 저절로 어떻게 올라와서 이불이 나를 덮어줘. 그래서 저 혼자서 어떤 생각을 할게. 야, 이 꿈 짱이다. 대박이다. 야, 이게 진짜 좋은 꿈이네. 딱 그러더니, 누군가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볼을 만져. 그러면서 난 무슨 생각을, 이야, 이 꿈, 정말 좋은 꿈이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만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꿈이 아니고 뭐예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모르는 거야. 전 꿈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러더니, 볼을 만지더니, 갑자기 그 순간에, 하는 흐느낌 소리가 나면서, 이 오른쪽 뺨이 뜨끔해. 눈을 떴어. 엄마야. 깜깜해. 그때 6.25 전쟁 동안에 불 켜면 안 돼. 밤에. 깜깜한 거야. 근데 그 우리 어머니 그 실루엣이, 아, 엄마다. 엄마가 나를, 뭐요?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우리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하는구나. 우울증 싹 나갔어. 엔돌핀 유전자 꺼졌다가 뭐예요? 강력하게 팍 번쩍하고 켜졌어. 치유력이야. 여러분, 그 사랑, 엄마의 사랑 이외에 무엇이 이 어린 상구의 우울증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는 병자를, 나는 이 병에 걸려서 못 낫고 죽는데 너는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의사가 되라고 유언을 하셨거든. 근데 의과대학 들어가니까 못 고친대.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는 것도 몰랐고 그 당시에는 유전자는 다시 회복하는 것도 몰랐으니까 어떻게 고쳐? 그냥 증세 치료만 수술하고 방사선 쬐고 항암 이제 투여해서 암세포 죽이고 하는 것밖에 치료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의과대학생으로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그러면서 그 옛날 생각 내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난 생각. 아, 결국은 내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그 생기는, 치유력은 무엇 속에 있구나? 사랑 속에 있구나. 그 사랑은, 사랑 속에는 진, 선, 미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안을 때 내가 그래서,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 오랜만에 나 사랑 안 해. 그러면 내가 병들어. 그것이 누구의 선택이었어? 나의 선택이었어. 나의 선택. 여러분, 나라는 한 인간을 내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참 유전자 켜지겠죠?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사람들이 몰라. 요거를 몰라.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야. 이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아직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제가 그랬거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예수 믿으라는 대학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뭐를 사랑한단 말이야? 맨날 뭐 천벌이나 내리고 그렇죠? 뭐, 말 안 들으면, 뭐, 암이나 걸리게 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웃기지 마. 난 하나님 절대 안 믿어.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와,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어떻게 하다가 배웠게, 깨달았게? 유전자 공부하다가 깨달은 거야. 왜? 유전자 지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놨어요? 예?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셨잖아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놨다니까. 그리고 그 유전자에다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생기를 어떻게 넣어주시면 이 유전자가 반짝하고 켜지면 이 아리랑 고개가 낮아져서 암세포가 쉽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과학에서 끝나지 말자는 거죠.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그렇죠. 누가 만들었냐면 어떤 존재는 내가 암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뭐요? 알고 계신 분이고, 그 암에 걸리게 되면 이 암세포를 어떻게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저 다섯 가지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저거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어떻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내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속에 저 유전자 다섯 가지를 켜주는 생기가 있단다. 그러니까, 과학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과학 이면에 있는 누구를 봐야 된다? 놀라운 유전자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와, 그렇구나. 아를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알았어. 와. 그 사랑 속에 치유력이 있구나. 생기가 있구나. 그거를 알고 마음껏 받고 있으니까 아마 뼈가 부러져서 16주가 걸리게 돼 있어도 4주 만에 뭐야? 낳는 그 생기를 받았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 몰랐다가 뭐요? 알았어. 이 얼마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생기다라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몸으로 이 사람의 유전자들이 체험했다고. 그렇죠? 이제 이런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해야 돼요. 이야, 그렇구나. 확실히 알수록 더 강력한 치유력을, 확실히 알수록 더 사랑을 어떻게,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사랑을 많이 느낄수록, 와.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치유력, 하나님의 사랑, 진리다. 이것이 맞아.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구나. 라는 이치. 그걸 진리라 그래.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돼.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 다음에, 선. 와, 그렇게 나를 치유해 주시니 뭐요? 감사하다. 진, 선. 그렇죠? 이렇게 선하시구나. 그 다음에, 와, 이렇게 멋지게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것을 느꼈을 때 감, 느꼈다는 말은 감, 감입니다. 그 다음에 느끼면 그 느끼는 순간 동, 뭐가 동 움직여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꺼져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 탁 생기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동 해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이거는 대충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모든 사람의 몸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그렇죠? 전기가 꺼져버리면 안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딱 끊어지는 순간, 꺼지는 순간 인간은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깨어나. 그런 상태를 기절이라 그래요. 기절. 기절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기는 생기 기자고 절은 뭐예요?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생기가 딱 끊어질 수 있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 해요? 기절해. 그래서 생기가 안 돌아오면 죽는 거고, 생기가 다시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자, 진, 선, 미 속에 생기가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외할머니인데, 그 손녀딸이 너무 귀여워. 그냥 이 할머니가 손녀, 그 이쁜 손녀딸에 푹 빠져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전화 걸려왔어. 딸이 황급한 목소리로, 엄마, 그 손녀딸 이름을 내가 납치돼 간 거 그때. 외할머니 어떻게 돼? 너무너무 뭐가 막혀? 기가 막혀. 왜? 왜 기가 막혀요? 그 납치범들이 너무너무 악해. 그 악한 것을, 선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 악이 나를 어떻게 압도하는 거야. 뭐라고? 납치당했다고? 그 무시무시한 악이 나를 덮치면 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기가 꽉 막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말 기절까지는 안 하지만 그냥 막 죽을 듯이 힘 빠진 때가 있죠. 아, 이때는 어느 때요? 배신당. 어떻게 걔가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때 유전자 팍 꺼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몸에 생기가 확 막히면, 이 생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 진선미 사랑이 들어오면, 좋은, 전자파가 흐르기 시작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뇌, 뇌파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뇌파, 그러면 뇌파도 전자파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충 크게 나누어서 네 종류의 뇌파가 흐른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뇌 네, 이런 파가 흐르면 이게 델타파라고 그러는데 저 델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이 깨 있을 수가 없어. 막 안 자려고 악을 쓰고 막 응? 막 허벅지 내가 꼬집고 해도 나는 결국은 뭐요? 걸어들죠. 결국 우리는 우리 몸을 통과하고 있는 이 뇌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떤 뇌파가 흐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뇌파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어. 자, 그런데 보통 이런 파를 이제 이런 파들은 아주 들쑥날쑥 불규칙적이고 모양도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보기에 언뜻 보기에 날카로워, 그렇죠? 날카롭다. 나 말은 요즘은 뭐요? 까칠하다 그래. 까칠한 파야. 이걸 베타파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동안 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어떨 때 하냐면 이 베타파가 흐르게 되면 아주 잡생각이 많아. 아, 이 걱정 저 걱정. 아, 응? 그래서 이런 파를 베타파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름을 붙이냐고 하면 잡념파라고도 부릅니다. 잡념을 이렇게. 자, 이런 파가 흐르면 우리 유전자에게 아주 해로워. 자, 그런데 이 베타파 가 아닌 알파파가 흐르러. 그러면 뭐예요? 아주 부드러운, 그렇죠? 까칠한 거 하나도 없잖아, 이런 거, 그렇죠? 이제 이런 파를 알파파가 유지되면 유전자는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마음에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예. 승무원들의 악몽 아기가 뭐예요? 울어.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짜증 나고 그 이제 그런 하고 이제 울면 소리를 내고 이렇게 잘 냈지. 울면 그 울음 소리 자체가 베타파야.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내 뇌파가 베타파로 돼. 그런데 좋은 소리, 조수미의 뭐예요? 들으면 그건 알파파야.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 확폭 빠지면 내 뇌파도 알파파가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마음이 뭐요? Relaxed, 편안해지고 calm,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루시드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맑아져. 루시드라는 말은 빛난다는 말도 돼. 뭔가 아이디어가 놀라운 아이디어가 척척 떠올라. 그래서 루시드. 그 여기 보면 not thinking 그래놨죠. 이 뭐냐면 not thinking 뭐를 생각하지 않는다? 잡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잡생각을 안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예. 편안해지고 예. 이제 그래서. 이 not thinking을 요즘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멍 때린다 그래. 이제 잡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잡념을 안 하고 멍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 이제 제가 그 영랑호 바로 호수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항상 저는 호수가 보이는 집,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야 된다라는 그 고집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이제 10층인데 보면 영랑호 전체는 안 보여. 이제 한쪽 구석만 보여.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하면 일단은 낯짝을 안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호숫가를 이제 걷는 거예요. 쭉 걸어가면 한 30분 내지 40분 걸어가면 거기 아주 호숫가에 벤치가 있고 그런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호수를 바로 좋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싸움한 건 이제 뭐예요? 생각을 안 해. 저 진이가 왔다 갔다 하네. 금방 여기 왔다 갔어. 자, 내가 밖으로 나갔어요. 강의 들으러 왔네. 자, 이제 그래서 거기 앉아서 한 시간쯤 좋다 이러고 있으면 그 썩난 베타파가 어떻게 돼? 알파파로 돼.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화가 다 풀려. 그러면 거기서 생기를 받아. 그 내 마음에 상처가 난 것이 어떻게 됐다? 치유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집에 탁 돌아가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뭐라 그러냐, 여보, 당신 왔어? 그래요. 다 잊어버렸어. 희한해. 나는, 그, 멍 안 때리면 안 잊어버려. 그러면, 당신 왔어? 그러면, 왔어? 그러면 끝이야. 이제, 그렇게,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이 나를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들이, 이제 이 베타파가 되면 유전자도, 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 곧 그런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우리 유전자는 받아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핸드폰을 너무 밀착해서, 사용하면 핸드폰이 여러분이 통화하는 동안은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해요. 그래서 전자파 발생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핸드폰 자체도 어떻게 뜨끈뜨끈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상당히 해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 KT니 SK에서는 뭐라 그래? 예, 네, 이 거리를 좀 두려는 거지. 한 뼘 통화를 해라. 왜? 전자파들은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핸드폰을 너무 그렇게 자주 오랜 장시간 동안 그런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 뇌세포 안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돼가지고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다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뼘 통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자파에도 강력한 전자파에도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전자파인데 그리고 햇빛도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 엑스광선은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만 그 이제 엑스광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빨라. 그런데 우리 뇌에서도 지금 이 베타파는 빠르죠, 그렇죠? 이 빠르다는 건 에너지가 높아. 너무 센 에너지야. 그런데 에너지가 적당해야 돼. 네, 알파파로. 이럴 때 우리 유전자는 가장 편안해.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처럼 이 뇌파가 되게 빨라질 때는 언제겠어요? 그럴 때를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한 쉬운 말이 있어. 뚜껑이 열렸을 때. 뚜껑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아무리 차분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이성을 잃고, 예. 네. 엉뚱한 짓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에 지배하에 있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이 지배할까? 네. 그것이 뜻이야. 우리가 어떤 뜻을 품었냐? 우리가 좋은 뜻을 품었다. 자, 이제 내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여자들은 남자의 마음에 이거를 많이 꽂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신체적으로는 강하고 그래도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이유가 그 비수 때문에 그래. 여자들 사정 없이 이렇게 약간 헷가닥 했다가 막 비수가 날아. 우리 남자들은 그 자기들은 하나도 안 아파. 응, 그렇죠. 응. 그래서 아무리 착해 보이는 여자도 그렇더라고. 얼마나 착해 보여. 근데 아마 꽂았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 그래 놓고도, 여보, 당신 왔어? 그럼 우리는, 와, 그 비수가 꽂혀가지고 아팠던 것이 이제 막,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알파파, 여보 당신 왔어? 그러면 그 이쁜 목소리는 이제 알파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는 생체 전자파는를 지배하는 것이 그 뜻이야.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비수를 꽂아놓고도
그게 맨날 습관적으로 하는 거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힐링이란 게 그런 거예요. 힐링이라는 말은 이 생체 전자파가 변하는 거예요. 알파파로 변하는 거. 여기에 시타파라는 파가 있는데, 이 파는 굉장히 수상한 파예요. 이 파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최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해? 내가 상대방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최면술 걸려보려고 시도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습관화되면 나라는 나 자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해, 뭐 난 몰라 이렇게 돼버려. 완전히 뭐요, 피동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돌아간다. 자,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뜻 좋은, 와, 우리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하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이게 알파파 착 돼버린 거야. 그러면 치유야. 그래서 이 알파파는 치유파예요. 그래서 알파파를 내가 많이 받으면 결국 꺼져 있던 내 T세포의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이때까지는 내가 죽일 수 없던 암세포를 어떻게 다시 죽일 수 있는 T세포로 변할 수 있게 된다, 이겠죠. 이래서 암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자, 이제, 여기에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를 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다? 생체 전자파다. 생체 전자파는 뭐로부터 온다? 뇌파로부터 온다. 뇌파는 어디에서 발생한다? 뇌에서 발생한다. 뇌에서 뇌파를 발생시키는데, 뇌에 무엇이 들어가면 뇌파가 발생된다? 뜻. 이 뜻이 들어가. 용서하자. 그래도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기도라도 해야 돼.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뜻. 자, 이 뜻에는 무슨 뜻이 있다? 자, 나를 살리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나를 치유해주는 뜻이 있고, 그 반대의 뜻은 뭐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고통을 주는, 사랑하지 않게 하고, 뭐예요? 미워하게 하는 뜻, 부정적인 뜻. 그래서, 긍정이 있고 부정적인 뜻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할 때는 아주 긍정적인 뜻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제, 병원을 해서 돈이 잘 벌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이제, 여행을 가. 가면 이제, 그것도, 비싼 방을 예약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그때는 왜 그 모양이 있는지 모르겠어. 들어가면, 행복하기를 거부했어요. 이야, 방 좋다. 이야, 경치도 너무 좋네. 이제 이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샨델리아가 왜 이렇게 싸구려야?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방값이 지금, 하루에, 500불을 내는데 이게 뭐야?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와이 그 비싼 방들, 막, 올라가면 막, 경치 막 좋고, 막, 감탄에 마지 않고, 막, 이 막, 알파파가 저절로 될 텐데, 쑥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이게, 이 진짜 크리스탈 맞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래? 내 유전자를 뭐예요? 내가 막 꺼재끼고 그냥 그게 뭐예요? 나 잘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무 잘난 사람이라 이런 거 갖다 걸어놓은 방에 나를 쳐넣으면 안 돼. 나는 아주 잘난 사람이라고.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했어. 내가 잘났다는 거. 참, 얼마나 잘났던지. 그러니까, 잘났으면 맨날 스트레스야. 모든 것을 자꾸 뭐예요? 부정적으로 봐버려. 누구만 잘났어? 이 잘난 맛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우린 사로잡혀서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런 사로잡힘으로부터 내가 해방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연습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 좀 마시자. 물이, 이게 뭐야? 반잔밖에 없잖아.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로 결심을 했어? 야, 웬 반잔이냐? 아직도 남았네. 이렇게 마음 먹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사니까 내 유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해야 된다니까. 그 이 투병에 있어서 뜻을 정해야 돼. 긍정적인 마음을 나는 품겠다. 나는 지금부터 뭐 하겠다? 노래 부르겠다. 어저께 그 치과 의사 선생님, 나는 산책을 해도 그냥 묵묵히 산책을 하지 않고 난 뭐 부르겠다? 노래 부르면서 산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흥을 그리셔야 돼요. 흥을. 콧노래.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 기분,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기분 나빠지면 콧노래 불렀어. 우리는 기분 좋아야 콧노래 부른다 그러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콧노래 안 불러도 돼. 안 불러도 알파파니까. 근데 기분 나쁠 때 이게 베타파가 됐잖아? 이 베타파를 빨리 알파파로 어떻게 바꾸려면 그 기분 나쁠 때, 요거요. 10분만 하면 알파파가 돼. 이제 이런, 아주, 이제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산다는 거야. 기분 나쁘면 내 유전자 화를 내고 부정적인 소리 말을 막 해대고 내 유전자를 사정없이 끄고 이거는 내가 사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생명으로 살 거야. 순간순간마다 알파파로 만들어서 내 유전자가 잘 켜지도록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암을 정복하고 나면, 여러분, 야, 암이 낫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부터 뭐요? 자유인이 되었다.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암이 낫다는 그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어떻게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긍정에는 뭐가 있어요? 진, 선, 미. 부정에는 뭐예요? 거짓. 진에, 진실에 반대는 거짓이죠. 거짓, 선에 반대는 뭐예요? 악.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러움.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러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괜히 나 유전자 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뭐예요? 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는 상대방의 약점도 나쁜 점도 좋게 보여, 안 보여?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랑에 눈물었다고 그러잖아. 나중에 아뜨거 할 때는 내가 이거를 못 봤네. 그래서 완전히 눈이 멀어서 사로잡혔어. 이제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은 성경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점을 어떻게 못 보신다. 안 보여 하나님한테. 그렇게 써놨어요. 아시겠죠? 그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 뭐요 빠져 계신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 이것은 바로 생명. 이쪽은 뭐요? 죽겠네야. 기가 막혀 뭐요? 죽겠네. 그러니까 이 죽겠네는 뭐예요? 사망이지. 그래서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유전자는 이렇게 뜻에 매 순간마다 반응하고 있어. 이거를 무시한 채로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이 생명적인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알파파가 돼. 그래서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가 회복할 수 있는 정상 유전자를 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딱 마련해 준다. 그때 생기가 들어와서,
손상된 상처 입은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그래서 이제 자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어떻게 다하고 흥얼거리며 그래서 여러분 흥얼거리세요. 흥얼거리고 그다음에 상상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흥얼거리고 하고 있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팍팍 켜지고 있다. 팍팍 켜지고 있으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팍팍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암세포들이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나서 팍팍 깎아내리고 있다.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그 긍정적인 상상을 하면서 한 시간을 보낸 거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암이 막 퍼져. 어머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그것 내가 나를 죽이는 그 나. 와 싸워야 되는 거야. 그 나를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쪽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 에너지. 그래서 이 뜻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뜻이 그 사랑의 뜻, 용서하자. 이렇게 될 때는 사랑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그러면서 좋다. 지금부터 나는 흥얼거리기 시작. 또는 하하하하 웃자. 지금 이렇게 될 때는 그 에너지가 대단한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베타파라는 전자파를 알파파로 어떻게 변화시킨다니까. 그런 에너지야.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 또는 정신력이라고 불러. 정신력으로 이겨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 네. 이것은, 이 영적 에너지는 누가 공급해준다? 성령이다. 여기서는 이런 나를 죽이는 내 유전자를 끄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영은 무슨 영이다? 악령이다. 결국 우리 인간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중대한 결론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나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 에너지가 나의 생체 전자파를 나에게 뜻을 주고 긍정적인 뜻을 주고 그 뜻이 그렇죠? 그 뜻이 나의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로부터 알파파로 바꾸는 거다. 이래서 유전자가 반응해서 유전자는 변질되었을지라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 반복. 자꾸 들으면서 혼자서 박수치고 해야 돼. 그러면서 이게 알파파가 자꾸 알파파로 돌아가고 베타파가 되려고 하다가 알파파로 돌아가고 그렇게 싸워야 돼. 여러분 모두
이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